오늘은 8게이지 이어폰, 블루투스 이어폰에 대해서, 어디 이어폰에 대해서? 이어폰을 오픈할 거예요. 뭐 사용 방법이 써 있고, 이게 갤럭시 S10으로, 제가 10으로, 이번에 바꾸면서, 가격이 99,000원인데, 그 갤럭시 S10 산 사람들에게 6월까지, 뭐, 9,900원에, 판매하는 게 있어서 쿠폰 받고 해가지고 9,900원에 삼성 갤럭시 몰에서 이벤트에서 받았습니다. 이게 스티커가 있어야 된다고 하고 얼마 전, 그러니까 몇년 전에 사실 하만 오디오를 여기 보시면 하만이라고 돼 있죠. 삼성에서 인수했잖아요. 오디오에 있어서는 최고라고 할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곳인데 그것을 인수하고 나서 이제 이어폰이나 이런 것들을 우선 음성 관련, 그러니까 오디오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디자인, 이거는 뭐, 삼성 이어폰 보시겠지만, AKG라고 적혀 있잖아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는데, 어쨌든, 무선 말고, 이거 유선으로, 기본으로 제공되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이번 건 무선입니다. 그래서 무선을 한번 오픈해 볼게요. 아, 오픈하기 전에 제가 본게 뭐냐면, 여기 보면 이렇게 자석돼 있죠. 이렇게 딱 붙는다는 거죠. 두개 합치면 신기하죠. 그리고 8시간 15분 15분이 1시간 음악을 듣는다. 15분 충전으로 1시간 음악을 듣는다는 얘기죠. 블루투스고 2018년 9월에 나온 제품입니다. 아, 그래서 하만에서 어쨌든 만들어서 하만 있고요. 뜯어볼게요. 이런 거 매번 뜯는 건데, 제가 뜯는 곳을, 이렇게 빠져, 아, 여기 테이프. 근데 이런 거 뜯는 것도 굉장히 세련되게 하는 곳이 있고, 뜯는 것도 그냥 기본 뜯는 거로 이렇게 제공하는 곳이 있어요. 제가 이걸 보여줘야 되는데, 자꾸 뒤에 있는 화장품에 초점이 맞춰지네요. 오히려 밑에 있는 요 삼성. 제 핑크 노트북에 맞춰지면 좋은. 이렇게 제가 뜯습니다. 맨날 이거 뜯는 거에 좀 오래 걸려도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이렇게 뜯으면 종이가 뜯기네요. 이렇게 뜯고 뜯었습니다. 스티커는 다른 곳에 그리면 이렇게 빼는 거겠죠? 이렇게 빼는 겁니다. 두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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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두두둥. 아, 이거 포장 되게 멋있게 돼 있네요. 두둥두둥. 아, 박스 이것도 괜찮은데, 어쨌든 요렇게 돼 있습니다. 예쁘게 돼 있다, 포장. 그래서 요렇게 열면, 요렇게 이제 약간 요렇게 돼 있고, 요것을 요렇게 했다가, 요렇게 돼 있는 그늘진 것을 요렇게 열면, 이번에 되게 예쁘게 들어있네요. 빠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오픈만 하나 봅니다. 오픈을 하고, 여기 예쁘게 들어있는 걸 보시면 이렇게 반짝거리죠. 좋아하는 블루. 사실 핑크를 하고 싶었는데 제가 핑크 이어폰 지난번에 했었잖아요. 무선. 그래서 이제 그만 핑크를 하라는 누군가의 얘기를 듣고 이제 좀 다른 블루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핑크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했던 게 핑크가 이미 품절이더라고요. 그래서 핑크를 못했어요. 안에 든 거는 그러면 이거랑 또 요렇게 돌아있어요. 이게 뭐지? 오픈해 볼게요. 좀 이따. 그리고 이 안에 이렇게. 뭐 설명서겠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 설명 다 필요 없습니다. 블루투스 많이 사용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알거든요. 블루투스. 아, 이렇게 뒤에 케이스가 있고요. 케이스에 이렇게 줄이. 오, 오, 오. 제가 너무 막 뜯었나 봐요. 잘 뜯어볼게요. 풀업. 아, 이거 보면 되게 재밌어요. 이게 뭐냐? 풀업이잖아요. 푸시 말고 풀. 이렇게 해서 위로 이렇게 하라. 이렇게 뭐 하라는 거지? 그랬더니 이렇게 열리네요. 아, 센스 있네요. 또. 그래서 이렇게 열면 이렇게 하고 이걸 이렇게 꺼내면 되는 거죠. 또 이렇게 또 꺼낼 줄은 몰랐네. 아닌가? 이렇게 꺼내는 게 아닌가? 아닌가요? 또 이렇게 딱 붙어 있나?
아닌가? 하여튼 요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열고 얘를 빼고, 아 얘가 제가 아까 전에 여기 걸레에다 말아가지고 안 빠지는구나. 아 이렇게 빼는 거예요. 아 이렇게 빼고 뺐습니다. 아 근데 여기 잠깐 여기 뺐는데 신기한 거 여기 뭐가 쌀 같은 게 느껴져요. 오픈해 볼게요. 요 안에 아 방제 요렇게 들어있습니다. 요거 이렇게 꺼내고 오우 오 이게 아 힘이 이게 되게 좋네요. 아 여기는 왜 쌀이 느낌이 있었냐면 요 방부제가 들어있었거든요. 아하 뭐 이거 꺼내놓고 요거 예전에 안경집 할 때 이렇게 되는 거 있죠. 뭔지 아시죠?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벌어지는 거 이렇게 갖고 다니기 예쁘게. 어 여기 또 로고도 있네요. AKG AKG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 통 넣고 다니면 예쁘겠다. 이렇게 끊이는 거 좀 불편한데 이것도 괜찮네요. 그리고 이제 두둥한 게 이게 이제 있는데 이렇게 얘가 이렇게 달려 있는데 과연 얘를 여기서 어떻게 빼라는 걸까요? 붙어 있습니다 이게. 아 이해했어 이해했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빼면 되네요. 아하 이렇게 쏙 빠지네요. 아 좋습니다. 이렇게 빠졌고요. 빠졌습니다. 아 이거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죠 이거. 아 너무 이쁘다. 진짜 짝 소리 나나 볼까요? 어 하하 보이세요? 하하 딱 자석이 자석 딱 하하하하 이거 재밌네요. 너무 재밌나? 응. 이런 거 저 재밌어요. 이제 이렇게 되고 이게 이제 목에 거는 건가 본데 이게 요 선이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탄력 있는 거 이렇게 목에 걸쳐서 하는 거예요. 와 이거 좋다. 생각보다 이거 되게 좋은데요? 그리고 전원 버튼 있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제가 이게 왜 이렇게 거칠지 했더니 거친 게 아니라 아 여기도 이렇게 이런 식의 표현이 써 있네요. 거친 게 아니고 요 제 스티커를 안 꼈네요. 그럼 요 스티커를 띄겠습니다. 스티커 떴는데 스티커 자국 남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아이고 여기 충전하는 것도 이렇게 여기 있다는 게 띄어지면서 안 해요. 충전기 이렇게 띄었으니 깔끔해졌습니다. 여기 전원 버튼이라고 돼 있고요. 위 램프가 들어오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램프 들어오고 여기에다가 이제 잭을 꽂는 거예요. 볼까요? 잭이 어딨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잭을 요 잭에 꽂아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불이 들어와야 돼요. 불 들어오나요? 아 여기가 아니고 여기 불이 들어오네요. 여기 불이 들어왔죠. 보이시죠? 빨간색 빨간 불이 들어왔습니다. 충전되고 있고 얘는 뭘까요? 그럼 이제 그거는 슬슬 알아보도록 합시다. 아, 그리고 일단 충전을 좀 해놓고 그래야 이따 쓸 때도 확인이 되니까. 이 버튼이 있어요. 버튼 아까 설명이 여기 있었죠. 초점 맞춰줘라. 얍. 아, 얘 맞춰졌나요? 여기 보시면 이제 전화 받고 끊고 플레이 위에서는 플레이 세 번 누르면 다 다음 거 밑에도 따따닥 세 번 누르면 그렇고 소리 볼륨 조절 굵게 누르면 꺼지고 켜지고. 아 여기 지금 보면 여기가 충전하는 거잖아요. 아까 보여드렸죠. 여기가 충전하는 거고 충전하는 거 이게 충전하는 거고 아니다 이렇게 뒤집어서 봐야지. 아니구나 여기가 뭐냐면 저 어딨지? 아 여기 있어. 아까 똑같이 생긴 거 찾아야 돼요. 이 모양이 어디지? 이 모양 아 여기 있다. 찾았어요 찾았어요. 이 모양 여기죠. 이렇게 생긴 거 여기 이 모양이 있는데 아닌데 요 모양 옆이 여기 보시면 요 모양 옆이 이렇게 되죠. 요 모양 옆이 충전이 뭐가 있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뭐죠? 이건 또 뭐지?
이렇게 보이는데? 뭘까요? 충전하는 건 여기 빨간색인데? 보시죠. 얘는. 진짜 설명서를 일단 봐야겠네. 그래서 어쨌든, 요렇게 걸고, 여기 목에 걸고. 자석 딱? 목에 차고 있을 때 요걸 이렇게 자석 딱 붙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좋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요거까지 저희가 봤죠. 이제 아까 입던 요게 무엇인지 오픈해 볼게요. 요거는, 아, 이거는 충전지, 충전지. 충전기 들어있던 거. 보이시죠? 귀엽네요. 조그맣게. 이렇게 짧게 들어있고요. 갖고 다니면 좋겠고 이제 설명서를 이제 보겠습니다. 설명서가 매뉴얼을 열어보면 이제 뭐라고 되겠죠. 매뉴얼을 전 잘 안 보기도 하는데 매뉴얼을 보면서 이제 뭔가 부족한 걸 알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려고 합니다. 아까 버튼이나 이런 보니까 버튼도 그렇지만, 뭐지? 버튼 말고, 옆에 있는 이런 불빛 나올 것 같은 데들이 있는데, 그게 뭔지를 조금 볼게요. 매뉴얼이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우와.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두 영어를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글로벌한 거죠. 이것도 우와 다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한국말이 들어있을 것 같은 그런 외국어들이 글로벌하게 들어있으니까 우리나라 말은 어디 있을까요? 우리나라 말은 여긴 없고 어디 있을까요? 우리나라 말은 여기도 없습니다. 아 우리나라 말 없네. 우리나라 말왜 없냐? 그렇네? 여기 있나? 우리나라 말은 어디 있을까요? 여기 이제 나올 가능성. 재팬도 나오고 캐나다 언어도 나오고 외국어 다 나왔는데 우리나라 말은 여기에도 없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군요. 요거 있을까요? 요 조그만 매뉴얼에? 와, 이 매뉴얼은 눈이 빠지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제품 보증서 보이는 것만. 근데 지금 이 글씨가 어떤지 지금 화면에 잘안 보이실 텐데, 이제 비교해 드릴까요? 아까 봤던 거랑. 이런 글씨 차이로. 그러면 눈 나쁜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그래도 품질 보증, 제품 보증서가 있습니다. 이 제품 보증서 잘 적어 놓고. 눈 좋은 사람만 봐야겠네요. 이걸로 봐야겠네. 카메라로 보겠습니다. 저희 삼성전자에서는 제품 보증서를 보내드리고, 뭐 기준으로 하고 싶다. 그런데 여기도 지금 너무 가까이 돼서 안 보이나. 뭐 잘하겠다. 이런 거죠. 품질을 보증해주겠다는 얘기죠. 이제 품질 보증서는 여기 모르겠어. 이러고. 또 보자. 뭐. 이건 뭐 상품, 이건 또 중국 사람들을 위해서 찬 건가? 아,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영어로 된 걸로 보겠습니다. 진짜 근데 한국말이 없네요. 이렇게 만들지? 한국에서 만든 건데? 삼성이 글로벌하긴 한데, 와. 한국말이 없을 줄이야. 진짜 없네요. 제가 그냥 없으려니 했는데 장난처럼 했는데 없습니다. 너무 아쉽지. 글로벌하게 영어로 보겠습니다. 그냥. 그래서 이렇게 이어폰이 들어있다고 설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귀에 꽂는 거 3개. 어디 있지? 귀에 꽂는 거 3개 없는데. 귀에 꽂는 거 3개 아직 좀못 찾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설명서를 잘 봐야지.
이런 박스를 제가 끝까지 안 열어봤어. 그렇지? 여기에 딱 있네. 배고픈 거 3개. 그러니까 설명서를 보다가 제가 이 박스를 그냥 버렸으면 저는 또 이 3개를 못 찾는 거죠. 이것도 중요한 게 이렇게 크게 꼬여 있거든요. 근데 전 제일 작은 게 맞아가지고 매번 이거 바뀌었어야 돼요. 역시 잘 찾았고. 역시 매뉴얼이 필요해요. 그래서 있었고, 3개. 그리고 이거 버튼에 대한 건 이제 설명 있습니다. 여기에. 요 버튼. 여기 그대로 놓고 보겠어요. 볼게요. 초점이 오늘은 되게 안 맞네요. 이렇게 있고, 3개가 있고, 이렇게 버튼이 있으면, 요 버튼은, 볼륨. 그냥 한 번씩 누르면 볼륨이고요. 3번, 따다닥, 따다닥. 3초간 누르는군요. 따다닥이 아니고, 3초간 누르면 전, 3초간 누르면 후. 이거 맨날 전과 후가 헷갈려. 커지잖아요. 커지는 건 올라가는 거니까. 올라가는 건 전진하는 거니까. 전진하는 건 다음 곡이고요. 밑에 있는 건 내려가고, 후퇴하는 거니까 과거. 지난 거, 지난 곡을 할 때는 여기 밑에 3초를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 버튼이 하나 있어요. 요 버튼은, 요 버튼은 소리를 껐다가 켰다가 껐다가 켰다가 하는 거고요. 여기 요 버튼 요 버튼 요거는 소리를 껐다 켰다. 여기 보시면 음속어 한 번에 음속어 음 올라가고.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설명서는 그냥 넘어가야 될 것 같고 이 설명서는 그냥 뭐 크게 다른 건 없고요. 설명이 잘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전원을 키면 여기에 불이 들어온 여기는 충전할 때 불이 들어오는 거고 그리고 여기 누르면 아 그리고 아까 전에 잠깐 했는데 이게 버튼이 있는 것 중에 여기가 하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앰비언트어요라고 해서 이걸 누르면 이거 뒤 한번 요걸 누르면 요 중에 위아래 버튼 말고 여기 보시면 위아래 버튼 말고 요 옆에 버튼 하나 있죠. 여기 요 버튼이 바로 앰비언트어요라고 해서 소리 갑자기 막 이제 다른 소리 들을 때 잠깐 멈출 때나 그럴 때 음소거 정도? 음소거랑 주변의 소리를 잘 듣게 해준다고 하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사용해 보시면 되고 충전하면 충전하고 나서 이렇게 충전하고 나서 이렇게 키면 되고요. 빨간불이 들어오는 거가 있고 블루투스 키고 연결하는 거고요. 뭐 딴 거는 뭐 다 그냥 아는 기능들이고 소리 볼륨 키우고 내리고 하는 거랑 멈추고 아 그리고 이게 여기서 보면 이게 있어요. 여기 보면 두 번 클릭 있잖아요. 딱딱 구글 나오라고 해서 이게 구글한테 명령할 때 쓰는 그거거든요.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하면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이렇습니다. 이건 이제 곧 열심히 쓰려고 하고요. 충전하고 이제 이어폰을 또 한번 새롭게 써볼까 합니다. 함안에서 만들어가지고 좋을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생겨서 버튼 앰비언트어웨어 있고 충전할 때 쓰는 데 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여기 마음에 드는 건 아까 보여드렸던 요거 AKG 이어폰이었습니다. 한번 기회 되면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함안에서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써보고 다시 얘기하자 뭐. 그럼 또 다른 걸로 나중에 봬요. 굿바이. 안녕.